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오른쪽 유 뭐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95 세션 다음에 뭔가 JSP 해볼게요. 자, 여기 웹 콘텐츠 오른쪽 마우스 클릭 U JSP 파일 해볼게요. 그냥 기본 이름으로 만들게요. 자, 얘도 통캣 자료 파일을 추가 안 해서 그래요. Properties, Add Library, Server Runtime, Apache 통캣. 자, 이렇게 해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꺽쇠 퍼센트 뭐 인트 a는 10 a는 a 플러스 10 계산 결과는 입니다. 에서 는 A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돌려보세요. 다 되셨으면 돌려봅시다. 자, 어때요? 이렇게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죠? 자, JSP는 뭐냐면은, JSP는 서블릿이랑 같은 애예요. 근데 우리 엄청 HTML 파일이 많으면 서블릿에서 다 구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HTML 파일이 많은 경우에 HTML 안에 스트립 클립이라 그래요. 얘를 넣어서 스트립 클립을 넣어서 얘를 넣어서 이 안에다 자바 코드를 넣는 거예요. 스크립트릿 나중에 써 있는 거 있으니까 나중에 또 봐드릴게요. 이거 처음 강의할 때 발음 안 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안 되지만 스크립트 할때 스크립 틀릿. 근데 이게 영어 발음이어서 원어를 들으면은 발음하기 더 되더라고요. 대충 하세요. 스크립트릿 거의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기 어려운 용어인 것 같아요. 스크립트릿 그래서 다 달라요. 이거 저 여기저기 동영상 강좌 보면 다들 다르게 발음하시더라고요. 적절히 스크립트릿 서블릿도 처음에 발음하기 열락박셌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발음하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걔도 좀 어려운 단어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라 그랬어요? JSP는 서블릿이랑 같은 애예요. 컴파일되어 JSP로 만들면은 서블릿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이 .class 컴파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서블릿으로 만들어도 점 클래스 파일, JSP로 만들어도 거쳐. 점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져요. 자, 이거 한번 폴더 가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가봅시다. 자, 폴더 만들어가지고 C에 아파치 통캐 찾아봅시다.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톰캣. 자, 워크 폴더. 카탈리나. 자, 로컬호스트 가셔가지고 우리가 만든 폴더 가볼게요. 95JSP, ORG, 아파치, JSP. 어때요? 아까 만든 애를 자바코드로 바꾼 거예요. 이거 열어보면 이렇게 자바코드가 나오는데 밑에 쭉 내려서 보세요. 여기 우리가 만든 게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컴파일해서 결국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서버에선. 자, 그런데 얘를 잘 봅시다. 어때요? 요거 얘는 우리가 나머지 HTML 부분을 전부 뭘로 바꿨어요? out.print. 이 out이 뭐냐면은 스트림이에요. 브라우저에 쓰는 우리 예전에 쓰던 out.println이랑 똑같아요. 위에는 좀 우리랑 다르게 접근했지만 똑같아요. 자, 이해됐어요? 봐요. 이게 예전에는 이거 서블릿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구현하려면. 두개 더한 값을 찍으려면. 그런데 이제 반대로 HTML 만들면 자동으로 이런 형태로 서블릿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또 하나 봐야 될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자, 보면 여기 세션 있죠? 우리 배운 세션 있죠? 쿠키는 어때요? 쿠키는 없죠? 얘를 내장 객체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 총 9개 있는데 8개만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뭐 하는 애냐면은, 우리, 응? 서블릿에서 쿠키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쿠키 한 다음에 C는 new 쿠키 했죠? 그리고 세션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충 HTTP 세션은 new였나? get였나? request.get 세션 뭐 이런 식으로 구현했죠? 근데 얘는 아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JSP에서는 미리 선언해놨어요. 이렇게 미리 선언해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해서 할당받아서 쓸게 아니고 이거 없이 바로 세션만 쓰면 돼요. 되죠? 미리 선언해놓은 내장 객체가 있어요. 그것만 거기까지 할게요. 근데 쿠키는 내장 객체로 선언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서블릿이랑 똑같이 써야 돼요. new 쿠키에서 키랑 value랑 이렇게 넣어서 구현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거 차이 말고 서블릿이랑 똑같아요. 동일한 거야. 내장 객체가 있어서 예전에 서블릿에서 일일이 다 생성해서 쓰던 거를 그냥 쓰는 애들만 좀 공부하시면 나머진 동일해요. 자, 계속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요게 JSP 자바코드 쓰는 문법인데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거 자바코드여 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코딩하시면 돼요. 주석 해볼게요. 자, 일단 표현식이라고 있어요. 표현식.
자, 아까 보면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A를 그냥 찍고 있죠. 변수 A를 아웃점 프린트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가 그 일을 하네요. 출력하는 거예요. A 값을 변수 A를 출력하는 거예요. 예? 자,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